200g짜리 스팸 1개, 일회용 봉지에 넣고 으깨주세요. 양파는 1개 잘게 다집니다. 재료 준비 끝! 달군 웍에 식용유를 두르고 스팸을 넣어주세요. 스팸이 고슬고슬해지도록 볶아주세요. 다진 양파를 넣고 다진 마늘 2스푼 잘 볶아주세요. 설탕을 2스푼 넣고 골고루 잘 볶아주세요. 잘 볶은 재료는 한쪽으로 몰아넣고 진간장 3스푼, 간장은 살짝 태우듯이 졸이면서 재료와 섞어주세요. 이제 밥 위에 얹고 계란 노른자 하나를 얹어주세요. 김가루를 뿌리면 더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스팸 덮밥 완성! 노른자 톡 터뜨려서 밥과 함께 비벼 드세요.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요.